보통 양식굴은 다닥다닥 붙은 덩어리째로 키우는 것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복처럼 따로따로 키우는 양식, 이른바 개체굴이라 부르는 신개념 굴 양식이 신안군에서 시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자읍면 면전 해변에 설치된 개체굴 시범 양식장입니다. 일반적인 굴이 덩어리째 물속에 잠겨서 양식되지만 이곳의 양식 방법은 특이합니다. 철근으로 조립된 30여 미터 길이의 테이블에 끼워진 길이 1미터, 폭 80cm의 수십여 개의 망 속에서 낱개로 굴이 자랍니다. 이곳에서 양식되는 굴은 일반 굴과 달리 껍데기의 색깔이 이처럼 선명하고 속 내용물도 매우 알찬 게 특징입니다. 한 달에 6번, 6회 정도 그 밤이든지 낮에 자연 노출돼서 건강하고 폐가 두껍고 골이 깊은 그런 친환경 양식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지역에 조성된 이 같은 개체굴 시범 양식단지는 모두 9곳. 신안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등 양식 상황을 점검한 뒤 하반기에 어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맛도 담백하고 식감도 좋아 일반 굴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비싼 데다 유럽에서 선호하고 있어 차별화된 굴 양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체굴은 유럽 등 해외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천사동 신안군의 갯벌에서 생산된 개체굴 수출을 통해 외화 수입원으로서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자체적으로 어린 굴, 이른바 치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어민들에게 치폐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